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 지역 아동 급식 카드인 푸르미카드 운영사가 일반 카드사로 전환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와 사용처의 범위가 확대돼 결식 아동 사각지대가 메워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물가 상승으로 인천 내 착한 가격 업소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지난해 지역 내 부재한 음악대학을 기존 대학 내에 추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막혀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내항 18부두 임대차 갈등으로 법정 다툼의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던 인천 지역 착한 가격 업소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가게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던 자영업자들도 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천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22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8월보다 11곳이 줄어든 수치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11일 내항부두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6월 말 만기 5년이 도래하는 18부두 일부 야적장 계약 갱신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행사를 이곳에서 하겠다는 인천시 뜻에 따라 야적장 일부에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까닭에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내항부두 운영사는 인천항만공사가 임대차 계약 일부만 갱신한다면서 운영이 불안하고 위험해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임차권 전부에 관한 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